이번에는 정봉주. 왜 꼭 얘기 잘못하면 욕먹는 사람들만 자꾸 들이대냐. 이분 요번에 이제 민주 최고위원 경선 했잖아요.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했는데 탈락됐어요. 그럴 수밖에. 왜 떨어진 거예요? 일단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 1960년생이면 경자생 GT라는 건데 나가는 3대 제대로 아웃이가 걸렸을 건데 될 일이 없지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분이 가볍다는 거야, 사람이.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팔색조 같은 분이야. 세상에 맞추고 분위기에 맞추고 정말 그렇게 잘 맞추는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가볍다는 거지. 가볍다는 건 또 바꿔 얘기하면은 이 당이라는 게 당원들 민주당 이번에 뭐 당대회 했으면은 당원들한테 표를 얻어서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되는 거잖아.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사람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친근감은 있지만 그 사람이 깊이 같은 거 속내를 갖다가 그리고 그분이 계속 민주당으로 왔던 분은 아닐걸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한때는 한 국민의힘 그쪽에도 계셨다가 글쎄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벼워. 가볍기 때문에 그분의 쉬운 말로 뭐 진실성이나 이런 게 뭐 리더십이나 또 이런 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지 뭐야 그분을 배척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운이라는 거예요. 운세. 그분은 금년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. 그러니까 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. 그래서 안 됐다 이번에. 금년에 그분은 어디 가서 굿이라도 좀 하고 당대회 나가시든가 하지. 조금 많이 아까울 거야. 그분 개인적으로 자기 운에 대해서는. 아무튼 가벼워. 가볍다는 건 진중하지 못한다는 건데 진중하지 못하면 인복이 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. 그게 문제지. 아무튼 그분은 자기 운세 안 되는 거 괜히 나가서 쪽팔림 당하신 것 같아. 나 같으면은 나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구슬 한번 하든가 아니면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.